my fryer. <목소리> 아, 네네. 근데 혹시 저 이따가 혼자 와서 쓸쓸해서 그런데 혼자 탈 수는 없겠죠? 나중에 저렇게 크리스탈 보면 대기는 없죠. 뒤에 네. 아무도 안 계시면 따로 탈 수 있는데 뒤에 사람이 있으면 따로는 좀 불가하고. 아, 진짜요? 네. 지금 줄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탈 없어요. 어, 지금 그러면 이거 버리고 바로 탈게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어, 네. 네. 잠깐 여기구나. 이거 버리고 탈게요. 저 혼자 탈 수 있어요? 네, 뒤에 손님이 안 오시고.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혼자 타야지. 네. 잠깐 얘기할게요. 저 혼자 탈 수 있나요? 그 뒤에 펴 놓으시면 같이 탈 수도 있어요. 네네. 아, 지금 나밖에 없어. 아까 그 야킹 성공한 아저씨 오시는 거 아니야? 어, 뭔 소리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어, 아무도 없다. 크리스탈 크루즈 왔는데 아무도 없다. 대박. 나 혼자 탄다. 개대박. 혼자 탐. 네, 저 혼자 타는 거죠. 지금 뒤에 분 안 계셔서 혼자 타지 말고. 네. 여기 앞에서 분 한번 내렸다 마십니다. 네, 네, 네. 이거야. 이거야. 바닥이랑 다 찍어줄게요, 근데 막말로 여기서 빵구 느낄 수 있어 이제. 아, 아까 솔직히 빵구 바렸는데 빵구 못 꼈거든요. 어이구, 실시간 핫이슈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타는 기념으로 어? 아까 그 러시아 분들이다. 빠이 또 빠이. 오! 오! 잠깐만, 이렇게 빨라. 아, 잠깐, 존나 빨라, 존나 빨라, 어! 씨발. 씨발. 바닥 다 보임, 여기서. 어우, 야, 나 멀미증 하려고 하는데? 와, 뷰 지린다. 이런 맛이 여행하는 맥힌 방송이지. 와, 우리 새우온 파파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새우온 파파 형님 100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새우온 파파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우, 나 중간에 가기 이거 이렇게 무섭냐, 이거. 근데 내가 100kg니까 구석에 가면 이거 중심 잃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간쯤에 앉아야 되겠지? 내가 100kg이니까 한쪽 기울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바닷가도 다 보이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멈추면 졸라 무서워. 와, 뷰가 진짜 쩔긴 쩔다. 이거 만약에 밤에 여자친구랑 오면 진짜 지리겠다, 이거. 바닥 보여드릴까요? 완전 그냥 바닷가 다 보여.
아, 이거 소예랑만 썼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서 이게 좀 무서운데. 아, 근데 여기서 그런 거 한다고 뭐 문제 없겠지. 아니, 뭐라고 하는 사람들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거 문제 될까봐 좀 아프리카 좀 위험하니까 없겠지? 그런 건 괜찮겠지? 근데 나 혼자 타는 거니까, 혼자 있으니까 뭐 피해주는 게 없겠죠? 여러분들? 맞지?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근데. 야, 근데 리버할 공간이. 아, 무서워서 못 하겠다. 나 여기를 못 놓겠다. 야, 잠깐만, 이거 유리 깨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공간이 너무 좁아. 근데 봐봐, 공간이 너무 좁아.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아,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이 씨댕. 아, 내일 나이키느님 만날 때 입어야 되는데 이거. 와, 근데 뷰가 지리긴 한다. 형들 봐봐, 뷰가. 말도 안 돼. 봐봐, 뷰가 말도 안 돼. 100개 두 번 묻혔다고요?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거 누 어떤 형님들이 소신인지 제가 못 봤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기 옛날에 은호랑 돗자리 깔고 소주랑 치킨 먹던 데 해수욕장. 근데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분들 데이트하러 올 거면 오시고, 진짜 좋고 가족끼리 오셔도 좋아요. 근데 혼자는 오지 마세요. 혼자는 오지 마세요. 여기가 존나 무서워. 여기가 존나 무서워. 다 되게. 밤에 오면 약간 야경 같은 거 보이려나? 불 다 싹 켜지려나, 이 주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안가 보이는 데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 뷰 좋은, 딱 봐도 뷰가 좋잖아. 바닷가 다 보이고. 이런 데는 가격이 더 비싸려나? 조망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런 데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바다 보이고 딱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 포도 에이드 어디 갔지 내가? 내가 포도 에이드 어디다 놔뒀지? 목마른데? 포도 에이드. 아 맞아 버렸다. 아 세운팍팍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그 안에 CCTV 엄지라고 물어본 사람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서 뭐 하려고 CCTV를 나한테 물어볼까? 너가 말하는 거 힘들어 여기. 바로 옆에 또 친구들 지나가고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한 시간 주차 무료인 거 알았으면 여기다가 댈 걸 차를. 아 차를 딴 데다 대가지고 돈만 또 쓰게 생겼네. 진짜로. 아, 나 케이블카 건물에 주차장이 있을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여행하는 BJ, 여행하는 맥힘. 약간 잔잔한 방송인데 그래도 많이들 봐주시네. 신기하다. 근데 형들아 그건 알지? 송도까지 와서 그냥 간다? 개씹 실수. 마지막 물에는 딱 먹어주고 가야지. 물에는 때려줘야지 송도의 완성. 아 진짜로 물에는 안 먹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송도 와서 물에 안 먹는다? 실수예요. 물에 맛있게 하는 집 있나? 여기? 근데 형들 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부산만 이래요? 아니면 형들 물어보는 건데 밤에 잘 때 있잖아 원래 난 싹 다 벗고 잤었거든 창문 다 열고? 근데 요즘에 창문 다 열고 싹 다 벗고 자면 감기 기운 생기더라 존나 추워서 부산만 이러나? 맞죠? 존나 춥던데 요새? 아니야? 그래서 어제는 나 그거 뭐야 전기 장판 켜고 잤어요. 서울이 더 추워? 냉면 물에. 잠깐만 냉면 물에 이건가? 이거 먹어야 되는 건가? 아이고 우리 봉준 좋습니다 형님 일루킹게 아이고 좋습니다 형님 일루킹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뭐야 BJ인가 저분? 뭐야 아이고 우리 아다 염생이 형님이 또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다 염생이 형님 고맙습니다요 저분 BJ인가? 아니 여러분들 어디가 맛집이라고요? 알려주실 분들 맛집 알려주실 분들 명품 물에 오케이 명품 물에로 간다 물에는 또 맛집에서 때려주고 가야지 좀 쳐볼게요 지금 명품 물에 한번 쳐볼게요 근데 원래 바닷가 진짜 근데 이건 맞는데 바닷가 유명한데 바로 있는 데서는 원래 먹는 거 아니긴 한데
진짜 맛집들은 막 구석구석 찾아가야 있긴 한데. 맞지, 형들? 근데 오늘은 뭐, 아쉬운 대로 먹어야겠다. 내가 진짜 비싼 막, 베개나 이런 거 먹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거 뭐, 물에는 후딱 해치울 수 있으니까. 잠깐만, 명품 물에 하단동에 있는 거 아니야? 이마 여기 아니 여기 있는 거 형들아 명품물에 아 소흥도 좀 있다고? 명품물에 송도점 아우 백기칙 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 있네요 송도 해수피아 옆에 있네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볼게요. 거리가 걸어갈 수 있는지 차 타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해수피아라는 데 바로 옆에 있는데.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840m 이거 차 타고 가야겠다. 840m? 무조건 차 타야지 이거. 이거 무조건 차 타야겠다. 사망할 수도 있다 걸어가다가. 아, 형님들. 실수하시네. 여기 주차장 없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이거 맞는지 아닌지만 들어주세요. 차를 타면 편하고, 여기 이동할 때 편하려고 차를 샀어. 근데 차가 있는데 차를 안 타. 이게 실수 아니야 그거? 맞잖아. 차가 있는데 차를 안 타는 거 존나 어리숙한 행동 아닙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차부터 뺍니다. 응? 와 근데 형들 걸어서 타면 걸어서 가면 졸라 가까운데 차 타고 가면 뺑 돌아가서 2km 가야 된다 형들아 아 진짜 봐봐 농담이 아니라 차로 찍으면 2km 뜨는데 돌아가야가지고 아 씨발 이거 걸어가야겠는데 와 이렇게 안 도와주냐 와 이거 개 애매하다 걸어서 가면 630m거든? 와, 무슨 차 타고 가면. 저쪽으로 가야 되네. 어? 아, 딱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되네. 길 확인요. 길은 확인요. 근데 여기에 옛날에 저 여기 와봤거든요. 여기에 진짜 낭만적인 집 하나 있어. 돈 개 많이 벌면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집이 하나 딱 있어. 형들 봐봐 진짜. 졸라 멋있어 이 사람. 집 존나 멋있기 전에 봐봐 여기가 다 이런 바닷가 그 바로 앞이 보통 이렇게 횟집이나 이런 상권들 호텔 이런 거 많은데 이 집은 여기다가 좆대게 지어놨어 봐보세요 대문 앞 주차금지 그때 내가 그러니까 한번 보여줬잖아 아 완전 펜트하우스야 정말 멋있어 개 멋있죠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봐봐 와
뭐하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졸라 멋있어. 약간 헐리우드 느낌. 헐리우드. 저 위에 올라간다. 바로 국정감사 3호봉이야. 어? 저기 저 반빼락 탄다. 바로 국정감사 3호봉이야. 물에는 먹고 가야지. 맞, 그건 맞지. 근데 내가 이걸 깜빡했다. 봐봐, 형들. 걸어가. 걸어가면, 걸어갔다가 여기 다시 와서 차 타고 가야 되네? 아, 근데 차 타고 가면, 갔다가 바로 차 타고 가면 되네. 아, 차 타고 가야겠다. 아, 씨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제 생각났다. 차 타고 가야겠다. 아니, 걸어가면 다시 와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왜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알았으면서. 아니, 여러분들 왜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냐고요? 아이고, 우리 새우 빠빠양님. 걸어가라고 하셨다고? 아, 빠빠양님. 오케이. 오케이, 또 민심 읽어야지. 또 배워왔잖아, 방송. 민심 읽어야지. 오케이. 걸어간다. 배워왔잖아. 걸어가야지. 걸어가는 중, 가는 중. 이렇게 민심 따라야지. 원래 이렇게 여행은 근데 느긋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느긋느긋함에 주는 여유. 평소에 빨리빨리. 우리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 허겁지겁 대충 개눈 감추듯이 세수하고 회사 출근하고. 우리 얼마나 빠르게 살고 있냐고요. 이럴 때라도 느긋하게 여유 가지고 주위도 둘러보면서 어? 이렇게 가는 거지. 알죠? 아이고, 우리 푸비가 또 100개 혼돌어. 아이고, 우리 푸비 100개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100개!